안녕하세요. 소설 파는 남자 소파남 이구영입니다. 전 순서 영화에 대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영화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빼놓을 수가 없죠. 음악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네. 뉴데일리 조광영 기자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영화 재밌게 말씀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네. 그런 말씀 들려주셔서 아주 저도 옆에 앉아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음악인데, 네. 아, 이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BTS. BTS, 방탄소년단. 네, 네 방탄소년단. 네. 좀 들려주시죠. 네. 방탄소년단으로 시작해서 네. 방탄소년단 끝난다. 아 그런가요? 가요계는 아 정말로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네. 어마무시합니다. 아. 이게 뭐 빈말이 아니고요. 이미 뭐 기사를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네, 네. 그 BTS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네. 비틀즈의 비전이 되고 있어요. 비틀즈 사실은 와. 이제 그 독자분들께서 분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비틀즈 형님들한테 네. 그런 꼬맹이들 BTS를 견주느냐? 네. 라고 하실 거예요. 네.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 기록적인 면에서 아. 실제로 이 BTS 방탄소년단이 많이 따라잡고 있거든요. 이제 가장 큰 지표가 빌보드 차트인데 네. 빌보드 앨범 집계, 앨범 판매 순위에서 네.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웠어요. 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빌보드 차트에서 그 양대 차트가 네. 싱글 차트가 있고 앨범 차트가 있습니다. 네. 싱글은 백화시라고 해서 이제 그 곡 하나죠. 네. 정말로 인기 있는 곡이 무엇이냐 그 순위를 매긴 것이고 빌보드 200이라고 앨범 차트가 있어요. 이거는 네. 가장 인기 있는 앨범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차트를 매기는데 네. 예를 들면은 BTS가 뭐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웬만한 가수들은 네. 평생에 네. 이 차트에 오르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죠. 1등 하기는 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데 연달아서 네. 뭐 2개월 후에 다시 정상을 차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BTS에게는 굉장히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통계를 낸 걸 보니까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 비틀즈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틀즈가 과거 앨범 낼 때마다 네.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아... 정상을 차지하고 또 다음 앨범이 정상을 등극할 때 그 텀이 뭐 2개월, 뭐 3개월 그 텀인데 네. BTS가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비견되는 5훈 뭐 그걸 넘어서는 그런 넘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9월 달일 거예요. 네. 그 희대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 네.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정말로 큰 히트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 9월달 빌보드 싱글 차트 넘버원을 차지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주 차트도 이게 1등을 해요. 2주 연속 1등을 하는 거죠. 이것도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10월달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에는 이제 다른 곡. 아, 세비지라고 부른 것은 다른 곡인데 네. BTS가 피처링한 다른 팝 가수의 노래를 피처링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 아마 세비지 러브라는 노래일 거예요. 네. 근데 이 노래가 다음 달 10월 달에 또 넘버원을 차지합니다. 와. 대단하죠. 자 그런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넘버원 9월 그 다음에 10월 그리고 12월에, 예, 12월에 또 정상을 차지하죠. 이번에는 Life Goes On이라는 싱글인데 네. 이것은 이제 BTS의 B라는 앨범에 있는 수록곡인데요. 이때 싱글 차트도 1위를 차지하고 네. 앨범도 1위를 차지하고 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네. 지난해 하반기는 그냥 BTS의 동무대였습니다. 아. 그 열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BTS가 네. 계속 이제 상위 랭크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감이 사실 안 나는 거예요. 좀 무뎌. 저만 해도 에, 사실 또, 이게 또 올라왔네. 네. 갈수록 이게 이 그게 정말 대단한 그런 네. 상황을 계속 이제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지금
신기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차트인 얼마나 큰 차트인을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또 관건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빌보드 싱글 차트는 핫100이니까 100곡 100이겠죠. 네. 빌보드 200은 200위 순위 앨범 순인데 그 차트인이라고 합니다. 그 네. 차트에 얼마큼 오래 머무느냐. 그러니까 네. 인기의 척도, 인기의 어떠한 그 생명력을 가늠할 수 있는 네. 그런 차트가 되겠는데 네. BTS가 아마 60주 연속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와. 그냥 어마어마한 기록이네요, 어마어마한 정말. 거예요. 예. 이 빌보드 차트라는 게 왜 힘드냐는 거냐면 글로벌 차트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미국이 대중문화의 그 선두주자이기도 하죠. 네. 뭐 영화, 뭐 미술, 뭐 음악. 근데 특히 음악에서는 뭐 지존이에요, 지존. 아, 제가 이 잠깐 무슨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이거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이 책인 경우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우리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거기에서 베스트셀러 뭐 보통 15위까지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네. 그 안에 드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렇게 긴 시간을 머무는 작가가 드물어요. 근데 이 차트 순위에 네네. 그 정도 기간 동안 상위 랭크된 상황이 그 정도로 지속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사실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정도고 네. 사실은 BTS 이후에 이런 가수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팬덤이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긴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한 차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많이 듣고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근데 동양에 있는 코리아, 한국에 있는 가수가 우리말로, 한국어로 부른 노래를 네. 미국인들이 즐겨 듣고, 즐겨 사고, 네. 스트리밍을 계속 다운받고 누르고 듣고, 네. 소비하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생경한 일이죠.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그들에게?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세대가 좀 갈립니다. 확실히 갈려요. BTS는 예. 사실은 전 세대가 아우르는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네. 특정 세대가 좀 좋아합니다. 네. 10대, 20대, 30대가 아주 BTS를 좋아하고 네. 40대부터는 이제 네. 이게 왜 좋지? 격등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젊은 이들의 코드를 지향한 그런 노래들을 발표하고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네. 이것이 이제 그 팬심을 공략할 때 네. 한국인만 좋아하는 그런 코드를 한 것이 아니고 네. 전 세계인 누구나 좋아할 수, 전 세계 젊은이들이 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구비를 했어요. 리듬이나 가사 뭐 이런 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갈까요?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이 음악적인 요소 또 비주얼적인 요소 모든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로 아주 집대성한 그런 작품들을 내놓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고 미국 시장 또 전 세계 시장에서 인기 얻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적할 만한 네. 그런 그 아티스트 그런 그 그룹이 네. 또 있을까요? 아니면 뭐 나올까요? 아, 예, 쉽지 않아요. 궁금한데. BTS가 네. 물론 훌륭한 그룹이지만 네. 국내에서 저도 이제 취재를 많이 해보면은. 네. 일단 아이돌 그룹, 아이돌 가수 양성 시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죠. 네. 기획사들도 많고요. 네.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메이저 뭐 SM 엔터, 뭐 YG 엔터, 네. 뭐 JYP 엔터 이런 엔터사들도 있지만 중소규모의 실력 있는 기획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사를 통해서 매년 엄청난 많은 아이돌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수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무명이지만 해외에 나가면은 음악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실력들이 다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BTS만 독보적으로 잘한다, BTS만 독보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일종의 운이 따랐단 얘기죠. 네. 그 운은 팬들이 만들어준 것인데 네. 이 팬덤 암이라는 이제 속칭 암이라고 불리는 팬덤인데 네. 자생한 팬이거든요. 아. 기획사가 만들어준, 억지로 만들어준 그런 그 동호회 같은 느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게 암이에요. 그럼 굉장히 공고하겠어요. 이게. 견고하죠. 예. 그래서 팬덤이 사실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런 팬덤이 그 생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 BTS의 버금가는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네. 한국 가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 좀 상상이 어렵습니다. 아,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예, 가늠하기 네. 쉽지가 않겠네요. 거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네. BTS를 시작해서 BTS 끝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 후속타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포스트 BTS를 염두에 두고 있는 또 가능성 있는 그룹이 제 눈에는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TS가 이렇게 많은 그 많은 이들로부터 네. 그 이렇게 환호를 받고 있잖아요. 각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그 BTS가 제가 자꾸 이 책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예, 자꾸 이제 그게 떠올라서 네. BTS가 재밌게 읽었다. 아, 뭐 BTS가 추천한 책이면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그래서 아, 혹시 이 영상을 BTS 관계자분이 혹시 보신다면은 아, 한국 문학이나 한국 책을 재밌게 읽었다. 나는 이런 한국 문학 이런 작품을 추천할 만하다. 뭐 이런 걸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예. 그렇네요, 진짜. 진짜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SNS에서 네. BTS 멤버 누군가가 아, 나 이거 재밌게 읽었다. 아니면 추천한다. 이런 게 이제 뜨면 곧바로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책을 검토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네. BTS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의 선에서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네.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아, 느끼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이게 마케팅의 일환인데 네. 뭐 자발적으로 또 그 정말 BTS 멤버들이 좋아서 네. 책을 소개하고 어떤 상품을 얘기하고 네.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네. 통해서 네. 언급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대부분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 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네. 그래서 네. BTS가 이제 운영하는 SNS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 개인별로 또 팀별로 네. 회사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마케팅적인 기법이 다 그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 하나 올리는 것도 네. 굉장히 치밀하고 고도로 계산된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걸 올리면 어떻게 누가 보고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시너지가 될 것이냐. 또 이것이 또 주가와 맞물렸기 때문에 네. 빅히트, 또 빅히트 엔터, 아, 지금은 하이브죠. 네. 이름 바꿨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또 상장도 했고 네. 그 멤버들의 단어 하나하나가 주가를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선의로 그렇겠죠. 선뜻 도와주기 힘들어. 왜냐하면 네. BTS 멤버들은 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네. 거대한 하나의 맞아요. 멤버들이 기업이 됐기 때문에 예.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자칫 와전돼서 오해를 줄 수도 있겠어요. 너왜 얘만 도와줘?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선의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피드백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너 뭐 돈 받았니? 그럴 예. 수도 있고. 아. 그냥 도와준 건데.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 전에 그 뭐 수십 년 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네. 이렇게 어느 책을 이렇게 딱 추천을 하면 아 이게 뭐 그러면 이제 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썼던 책도 서점 그 진열대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의 역량이 그 이 영향력이 정말 막강했죠. 그래서 이야.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한 문화인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그때 좀 부러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한번 그 말 나온 김에 네. 한번 드려봤어요. 아니 BTS가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계속 좀 꼬셔봐야죠. 네. 이 산업적으로 이게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BTS를 통한 엄청나죠? 이 수익이 혹시 그런 뭐 데이터 들어보셨어요? 뭐 집계는 못 해봤지만 네. 뭐 그 뭐 조단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 그 실제로. BTS 그룹만이 아니고 네. 지금 그 BTS에 이제 속한 회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은 네. 이제 그 이름이 하이브 맞나요? 자, 이 회사가 최근에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네.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기획사를 인수합병 M&A 했는데 국내 엔터 기업 그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레이블이 해외 레이블이 인수한 것도 처음이고. 근데 인수 규모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1조 원입니다. 와.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있는 기획사를 한번 1조 원을 샀다는 얘기예요. 야. 방시혁 의장의 작품인데 거기 속한 미국의 정말 대단하네. 네, 그 기획사에 예. 속한 가수 누구냐면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당대 최고 미국의 팝 시장을 휩쓰는 네. 정상급 가수들 속한 그 기획사를 빅히트의 회사가 빅히트라는 회사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지금 이 음반계 거대 공룡이 됐습니다. 네. 지금 BTS 방탄소년단은 이제 한국만의 그룹이 아니에요. 네. 글로벌적인 그룹이 됐고요. 맞아요. 이제는 됐습니다. 예, 글로벌 네. 아티스트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아, 시간이 아쉽긴 한데. 아, 벌써 이렇게. 예, 시간이 정말 아쉬운데. 네. 앞으로 좀 자주 뵈야 될 것 같아. 종종 불러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 너무 이, 그, 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지금 주신 말씀이. 아,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고, 네. 뭐, 다른 업계에 있는 저로서도 많은 어떤 그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생겨나네요. 아, 그러면 예. 정말 다행입니다. 예, 아마 네. 우리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이 위치에서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예, 나날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비단 영화나 음악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연, 또 다른 공연 문화, 또 그 출판 문화, 또 다른 예술 영역으로 널리 예, 확대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종종 뵙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뉴데일리 조광영 기자님 모시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 영화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파는 남자 소파남 이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